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치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쉬었죠? 네, 덕분에. 자, 주말 저희는 잘 쉬었는데 사실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전운이 더 격화될 그렇죠.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단은 간단하게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 네. 미국 정부에서 미국 시민들, 이 러시아에 있는 미국 시민들 즉시 떠나라라는 긴급 공지가 올라왔답니다. 러시아에 있는 미국 국민들을 떠나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러시아에 있는 미국 국민들 즉시 러시아에서 떠나라라는 긴급 공지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어제 북한에서는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하나 발사했는데 그렇죠. 북한 측이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미사일 발사를 중요 정찰 위성 개발 실험이었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북한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미국 국민들 소개를 하는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참을 수 없다. 제3차 세계대전을 하든가 네. 아니면 러시아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으로 강경 입장으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핵전쟁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지금 연결되는 상황에서 자국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지금 러시아 내에서 속에 철수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러시아군의 그 첫날 이튿날 파죽지세에 비하면 지금 침공하고 있는 그런 속도는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첫날 30km, 키예프 30km 지점까지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전진이 못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아주 저항이 굉장히 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주말을 통해서 결정적 계기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지금 러시아군은 지금 만들지 못하는 부분. 물론 오른쪽에 보시면 하리코프라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되는 제2 도시인데 저기는 함락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키예프는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수도 키예프는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키예프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흰색으로 지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점령해서 우크라이나를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러시아의 지금 전투태세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것이 확전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키예프는 함락은 시킬 수 있지만 유지는 못 시킨다는 것이 지금 모든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 기간이 오래 가느냐 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이 핵 이야기까지 어제 갑자기 나왔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도 자기가 생각한 만큼 좀 속전속결로 끝내지를 못하고 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벨라루스에서 이제 협상을 하자 네.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싫어요. 나 안 해요. 왜냐하면 벨라루스가 그렇죠. 지금 그쪽으로부터 해서 침공이 시작했기 때문에 친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이제 벨라루스에서 지금 얘기를 하기로 하는데 전제 조건을 냈어요. 네. 뭘까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 러시아에서 지금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금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재 수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금 네. 확대되고 있는데 보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게 있는 뭐 직접적인 그런 결정적 직접적 이런 제재가 사실은 저는 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실 그것에 시장은 또 안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재를 하려 그러면요 천연가스나 원유나 그다음에 곡물에 대해서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살짝 피해갔어요. 그래서 일단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제일 큰 거는 뭐 핵무기급이라 그러죠. 스위프트에서 결제망에서 퇴출하는데 저거는 뭐 예상이 된 거기 때문에 네네. 러시아에서도 지금 예금들의 움직임을 보면 저거에 굉장히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상황들이 있는데요.
결국 6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에는 지금 접근이 이제 제한이 되죠. 근데 이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대금 못 받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독이 든 성배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3억 5천만 달러 지금 미국이 추가 지원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EU에서 지금 6천억 달러, 6천억 원 정도의 또 지원이 갔고, 지금 바이든은 굉장히 지금 뭐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등은 지대공 미사일들 무기를 제공하는데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의 가장 한 축이 없는 것은 네. 파병은 지금 안 한다가 예, 지금 기본적인 예, 이 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파병이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쟁을 빨리 끝내겠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들을 봐서는 뭐 진행이 지금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3월 달에 있는 FOMC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그렇습니다. 지금 핫토픽으로 네네. 올라갔어요. 지금 근데 50BP 올린다는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게 1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 예. 그리고 러시아의 제재에 대해서 이제 명확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안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 합해봐야 전 세계 GDP의 2%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휘둘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나 원유나 가스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2일 날 지금 하원 금융위원회 제롬 파월이 출석하게 됐습니다. 네. 3월 3일 날은 상원에 가기 상원에. 때문에 여기서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일들이 많아요. 3월 4일 날은 또 중국 양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이러시잖아요. 매도는 하지 말고 보유를 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전쟁 후에 항상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을 때 포지션을 조금 더 보유 쪽으로 갖고 가시는 것이 지금은 수익률 면에서는 더 플러스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 주말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전쟁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심리들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